왔어요. 네? 네, 오다 쓰고 왔어요. 안 돼요? 쓰고 와도 되죠. 혼자 왔어요? 네? 혼자 아니, 왔어요? 친구랑 같이 왔어요. 친구랑? 형님은 집에서 이제 인사를 다 하고 왔죠. 여기로 들어가신 거죠? 삶에서 처음 느껴보는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. 아, 속여요. 15mm로 잘랐는데 처음 머리 잘랐어요. 힙한데? 근데 머리 감고 나니까 아니더라고요. 아니 뭐 안 어울리는 건 아닌데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자르니까 좀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해요. 이제 일반인이 아닌 군인이구나라는 그런 게 실감이 많이 나면서 묘했던 것 같아요. 오면서 해준 말 있어요? 너무 잤는데. 아, 오면서 잤어요? 오면서 잤는데. 그냥 같이 타고 온 거예요, 차? 아, 네, 친구 4명 이렇게 와가지고. 아, 네, 잤어요. 어때요? 난 그런 거 같아요.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. 다른 데 2명.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, 제가 말했던 것처럼 사랑니도 다 뽑고, 운전면허도 다 따고, 뭐, 할 거 다 해서, 뭐, 아쉬운 건 없습니다. 뭐 떨어졌다고? 아, 네. 기능에서 두 번 떨어졌어요, 두 번. 네, 기능 2번 떨어지고, 그 다음에 복부 도로는 한 번에 붙었어요. 몇 점으로 붙었어요? 81점. 오, 생각보다 이렇게 잘 본 것 같은데? 아, 생각보다 무슨 점? 제가 수원에서 있을 때는 이제 출퇴근을 했는데, 부모님이 오시거나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, 그런 부분에서 좀 너무 불편해가지고, 그래서 따게 됐어요. 네. 드신 거예요? 네. 많이 지셨어요? 네, 토할 것 같아요. 형들이 이제 그런 걸 좋아했는데 배부르다고 그만 먹지 말고 진짜 토할 때까지 먹으라고. 연락 온 거 있어요? 현인이 형이랑 정훈이가 한번 와보라고 이제 제가 머리 자르러 갈 때 현인이 형한테 전화했는데 이제 보여준다고 했는데 안 보여줬거든요. 근데 현인이 형 이제 머리 빈 거 보고 근데 그거 보고 보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현인이 형 눈으로 못생기진 않아서 그러니까 와서 잘 하라고 했어요. 그런 건 없고 그냥 한번 느껴보려. 그냥 한번 와서 느껴봐라. 근데 이제 제가 가 있는 애들도 되게 많고 해가지고 가면은 이제 처음에는 되게 어색한데 끝날 때쯤은 좀 아쉽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어때요 기분? 근데 추운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. 네. 훈련하는 것보다 이 추운데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. 어떻게 추위를 이겨낼지. 네. 정대형이랑 황영이랑 네. 이성이랑 홍준이 형이랑 누구 말했죠? 아무튼 되게 또 말 안 하면 또 서운해할 수 있는 되게 많이 일단 쉬는 날인데도 되게 전날에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. 다들 그래서 다서 잘하고 붙이지 말라고 가서 갔다 와서 같이 잘 하자고 그래서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. 뭐 각오나 조언 같은 거 해주셨어요? 아니 진아가 군대 가기 전부터 계속 겁을 주더라고요. 바로 윗선임이 넘으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잘 해줄 거라고 하는데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. 계속 맨날 와보면 안다고. 그게 가장 무서운 말이잖아요. 네. 삐약이란 별명을 제대해도 갖고 싶어요. 아니요. 삐약이란 별명이 이제 20살 초반까지만 하고 다른 별명을 갖고 싶어요. 어떤 거요? 미혁이 형 저 혁이 오빠 이런 거. 영희 오빠 뭐 이런 걸로 원하시는 거예요? 아 오빠미 네. 있는 그런 거요? 네 되게 멋있었습니다. 미래잖아요. 네 혼자 쳐주실 생각 있으세요? 없어요.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굉장히 좀 몸을 키우고 싶고 우선 안 좋은 상황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할 수 있게 그런 멘탈을 좀 키우고 싶고 제 장점이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더 진짜 완벽하게 그런 부분 성장해서 팀에 합류를 했을 때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로 될 수 있게 해야죠. 그동안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가서 더 성장해서 보니까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준영 선수에게 한마디. 네? 왜요? 친구 없어가지고 원카 선수도 있잖아요. 상현이 형? 상현이 눈 너무 섹시해졌던데 어제 봤는데 제가 막 친하게 못 대하겠어요. 다 맞는 어떤 사람이? 느낌이냐면 어제 좀 어색해졌어요. 서로 뽕뽕
이제 나가볼까? 좋다, 나 안녕하세요. 연현이 형 왔어요? 네, 아까 찾았는데 진영 선수 들어갔어요 벌써? 네, 들어갔어요. 아까 진영 선수 머리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랬어요. 진짜요?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. 짜증나. 이제 한 5분 뒤면 없어져요 지금. 와, 말 안 된다. 근데 여왕도 좀 보니까 웃겨. 갑자기 또 울컥해. 립밤 있어요? 립밤? 있어요 사고. 하나 샀는데. 아, 샀어요? 그럼 감사합니다. 겨울에 들어가니까. 네. 제 거. 고생하시라고. 저 거. 애용아. 저거 반 잘라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때요? 머리 잘라보니까? 아, 심각합니다. 네. 심각하다고요? 네. 아, 뭐 드셨어요? 마지막 중국집 밥? 먹었습니다. 중국집? 네. 이제 먹을 것 많이 먹어가지고 먹고 싶지 없습니다. 힘 나지 않아요? 원원 형도 있고 저희 이제 게이트 정훈이, 준영이도 있고 해서 마음 편하게 이병 통지서 확인 여기서도 해드립니다. 잘 다녀오겠다고 하셨어요? 몸 건강하게 무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. 이병 통지서 확인 여기서도 해드려요. 일로 오세요. 어? 안선언님 맞아요? 네. 맞아요?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, 아! 왜요? 네. 립밤 있었어요, 립밤? 립밤이요? 립밤 있어요? 아, 없어요. 아, 있구나. 없어요. 립밤 추운 겨울에 훈련하느라. 감사합니다. 잘 네, 여기 앞에서도 해드리니까 여기서도 오세요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수섭님 맞아요? 네, 들어가세요. 우와, 차 왜 이렇게 빠졌어요? 네? 차 엄청 빠진 것 같은데? 차 빠졌어요? 그쵸? 우와, 왜? 아, 진짜 논산까지 가셨네. 준영이랑, 준영이는 어딨어? 몰라요, 전화. 아직 한우 먹고 있어요, 한우. 아니, 가기 전에 확실히 먹을 거 먹고 가네. 저는 동현이 형 픽으로 짬뽕 먹었어요. 요동짬뽕? 네, 동현이 형이 고기는 제육도 나오고 하니까 생각 안 나는데 짬뽕, 초밥 이런 거 생각난다 해가지고 짜장면, 초밥, 라면, 국탕 이런 거. 난 이런 거 생각나. 한마디 해줘요. 일단 논산이 대한민국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. 생각보다 별거 없으니까 그냥 진짜 몸 다치지 말고. 어제 저녁에 통화한 멘트랑 다른데? 갈게. 야, 근데 어차피 주말에 핸드폰 봤잖아. 아, 주말에 전화할게. 조심히 가. 잘 다녀. 다치지 말고. 네. 어, 이제 일 다 봤죠? 아니 일 이제 시작이죠. 네. 뭐 하셨어요? 서울에 좀 있다가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됐어요. 왜요? 뭐래요? 네? 시원해요? 네. 솔직히 실감이 머리 밀고도 제가 제 머리를 거울 보지 않는 한 모르잖아요. 네. 근데 어제 저녁에 이제 샤워를 하는데 샴푸를 이렇게 짰거든요? 근데 샴푸가 남는 거예요, 이게. 평소랑 네. 똑같이 짰는데? 그냥 지금 감정 기복이 심해졌어요. 아, 진짜요? 막 괜찮아, 할 수 있어 하다가도 가야 되네. 혼자 이러고. 준비물 같은 거 샀어요? 네, 동현이 형이 다 알려줬어요. 어떤 걸요? 깔창도 거대한 거 안 사고 다이소에서 사고 빨래망도 사고 네임펜도 사고 군인시계. 왜 하나 줄게요? 하나 사줄까요? 사람들이 뭐라 말했을 거 아니에요? 진짜 가장 핸드폰이 불났던 거 같아요. 좀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있었는지. 진짜 저는 작년하고 올해 진짜 너무 많은 추억도 많이 있었고 많이 정말 배우고 사랑도 많이 받았어가지고. 근데 뭐 첫 스프링 캠프 갈 때부터 미국 갈 때부터 해서 다 생각나고 성들이나 이제 선배님들이나 코치님들, 감독님 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제가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마지막에 그 익산에서 단체로 인사 한번 했거든요. 근데 그때 울컥하더라고요.
그리고 올리고 나서도 정말 많이 연락 주시고 어떤 팬분들은 KT랑 할 때는 네, 그런 팬분들도 있어요. 그런 거 생각하면서 6주 지내면은 금방 가지 않을까요? 맞아, 6주 금방이에요 진짜. 제가 KT에서 4년 동안 있으면서 진짜 2군에 있을 때 오히려 더 많이 찾아와 주시고 1군에서 잘했을 때 정말 좋아해 주시고 자기 일처럼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군대 잘 갔다가 좋은 모습으로 KT 팬분들 수원 야구장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. 갑자기 분명히 불이야. 아, 야, 야. 어! 감사합니다! KT 화이팅! 그래요. 내년에 KT 화이팅!